안녕하세요. 저희 두 번째 만남 뵙고 있습니다. 저희 기다려주신 분 있으실까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오후 2시에 아마 저희가 다른 분들, 뮤즈분들하고 방송이 있었을 거고, 이제 저희 또 2시간 뒤에 이렇게 또 다른 뮤즈로 해서 찾아뵙습니다. 자, 지금 딱 졸릴 시간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딱 졸릴 시간인데, 저희랑 조금 잠 깨는 팀타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센 오피셜 계정에서 저희가 방송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안 켜지네요. 켜지셨죠? 네네. 지금 조금 들어오시나요? 많은 분들이? 네. 많이 들어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떠? 이제 켜진다. 이제 켜졌다. 아, 지금 6분 들어오셨어요. 네. 7명 중에 한 명은 정가봐. 지금 막 들어오냐. 엄청 걱정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되게 네. 많이 안 들어오실 시간이라 사실. 지금 저희 입고 있는 의류 자체가 다 지센 의류거든요. 아, 수아님께서 뮤즈들 응원해요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수아님 응원합니다. 네, 아 바지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완전 데일리죠 라고 JJINY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저 지센 의류를 저번에 계속 진짜 여러가지 뭐 바지며 팬츠며 세트 상품이며 원피스며 다 입어보면서 느꼈던 점은 진짜 편한 거, 그리고 소재 좋은 거. 그쵸? 맞아요. 소재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데일리에 구김도 가지 않고 무릎도 안 나오고 바지가 정말 좋아요. 그 지금 저희 옆에 계신 뮤즈님께서 모델이시잖아요. 네네. 현업 모델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옷을 많이 입어보고 옷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 중에 진짜 최고봉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당연히 옷을 입어보시면요. 옷감에 대해서도, 그리고 핏감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 집은 다르다 이런 거 느껴지는지 있죠. 네네. 제가 이렇게 지센 옷을 보는 거랑 다르게 입으면 확실히 이렇게 되는 옷이 많아요. 특히 팬츠가 그런 것 중에 하나고, 데님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데님. 다들 입어보신 분들이 슬랙스보다도 데님이 더 의외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보고 블랙 화이트 컨셉이신가 봐요. 얘기 베이비 원머 님이 하셨는데, 베이비 원머 타임 생각난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거 아시는 분은 이제 80년대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의상은 오늘 제가 입은 옷 있잖아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원래 이게 이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보영님이 입은 옷은 이보영님 무슨 네이비 컬러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베이비 핑크라고 하죠. 베이비 핑크 컬러를 입었거든요. 네이비도 엄청 예쁜데 저는 약간 밝은 컬러를 좋아해서 이렇게 그냥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여행룩으로도 입을 수 있는 이렇게 하늘하늘 싶은 소재예요. 지금 이렇게 바람 부르니까 이 소재가 확 날리면서 진짜 그 흔히 말해 잠자리 날개 소재 시폰 소재가 진짜 너무 예쁘게 팔랑거리네요. 이게 톤이 엄청 환한 톤이라서 웜톤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막 날리는 톤이 아니라서 피부 톤도 엄청 좋아 보여요. 입자마자 제가 오늘 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왔는데 이 갈아입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엄청 탔는데. 네, 이삼림 러브님께서 저 마인 애청자예요 하셨어요. 아, 요즘에 나오시죠? 맞아, 저도 지금 정주행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 맞아, 이보영님 진짜 예쁘더라고요. 원피스가 엄청 여기 뭐 모자나 이렇게 가볍게 써주시고 그리고 플랫이나 슬리퍼나 이런 거 신어도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입어보니까 너무 예뻐요. 진짜 하늘하늘 그래가지고 딱 바캉스룩으로도 엄청 활용이 있어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꾸미고 나가도 이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릴이 약간 사선이에요. 그쵸? 사선으로 프릴이 돼 있어서 조금 더 날렸을 때 예쁜 것 같아요. 프린팅도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웨이브에 또 화사해 보이기도 하고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저희 지금 6분 시청해주고 있으신데 어디 가셨어? 왜 나가셨어? 어디 가셨어요? 왜 들어오셨다 나가셨어요? 다시 들어와주세요. 저는 지금 도트 무늬로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약간 도트는 그냥 질린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질리, 계절적으로 질리, 그냥 도트는 유행이 안 됐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90년대, 80년대, 뭐 00년대 지금까지도 매년 그냥 도트 무늬나 그러니까 그게 딱 두 가지 있잖아요. 도트랑 스트라이프. 요거는 그냥 진짜 있어야 되는 아이템, 그리고 항상 언제나 입어도 유행 안 타는 아이템이 딱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도트를 입었는데 제가 살짝 커요. 지금 사이즈가 저희가 이 상품이 굉장히 인기 상품이어서 지금 매장에서도 저희가 매장 이 현장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품절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상품이라서 제 사이즈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조금 큰 사이즈로 입어서 조금 그 핏감이 덜하긴 한데 요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프릴이 밑단으로 갈수록 이렇게 프릴이 있어서 효과도 여성스럽고요. 위에 보면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네, 랩스타일. 그쵸? 랩스타일 원피스 형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섹시한 느낌도 어떻게 보면 들고 내 어깨 프릴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되게 소녀스럽고 저는 이거 그냥 딱 처음에 입었을 때 한마디로 약간 레트로 감성? 그 복고풍 감성?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옆에도 보면요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으시면 조금 더 넉넉하게 입으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이거를 타이트하게 잡아서 요 정도 사이즈가 저희가 좀 줄였다 풀었다 할 수가 있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조금 저는 허리가 잘록하게 보이는 걸 좋아해서 조금 저는 제일 타이트하게 이렇게 여며주면 요 정도 저는 지금 조금 사이즈가 한 단계 큰 사이즈를 입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핏이 되는데요. 그냥 이거는 옷을 샀을 때 굉장히 다음 해에 이게 촌스러워지면 어떡하지? 유행 타가지고 못 입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구매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걱정 없는 그냥 어느 때 입어도 요거는 진짜 뭐 거의 초겨울까지 코트 안에다 이렇게 이너 원피스를 가볍게 입어도 되는 상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13인 러브님, 저는 일단 질문을 주셔서 저는 사이즈를 지금 95 입었어요. 근데 90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95 입었는데 전 별로 안 컸거든요. 제가 그 키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 이렇게 중간에 끈이 있어서 조금 커도 작아도
저는 오히려 약간 넉넉히 입은 게 더 셔링을 잡을 수 있어서 더 셔럴라서 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사이즈 구애 없이 입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사이즈 정도는. 맞아. 네. 이게 그러니까 사이즈가 한 단계 커도 어차피 허리는 스프링으로 저희가 잡을 수가 있고 밑단은 조금 더 풍성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팁이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입으실 수도 오히려 편하게 입으실 수도 있어서 아까 50대 후반이신 분이 너무 샤랄라하지 않나 여쭤보셨는데 이렇게 풀르고 입으시면 오히려 더 너무 그렇게 화해 보이지 않아요. 키가 궁금하시네요. 아, 저는 키 170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좀 키가 160 초반 중반이신 분들은 제가 입은 기장보다 한 종아리 반 정도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턴 검정색으로 보여주세요 하셨는데요. 5955마마님 지금 제가 입은 의류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깨 프릴 렉이 요렇게 있어요. 근데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은요. 이런 의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넥인 이렇게 막혀있는 유넥으로 프릴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의상 같은 경우는 가운데는 V넥인데 이렇게 프릴이 양옆으로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하지 않은 프릴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요. 패턴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원형이 계속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도트가 이렇게 다 메워져 있어서 되게 이쁘죠? 되게 이쁘죠? 그러니까 어디나 볼 수 있는 도트 무늬의 원피스이긴 한데 유니크해요. 이렇게 검정이 이렇게 있고 그 외에 도트가 있는 거라서 조금 유니크한 도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5955마마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바로 물어보시면요. 바로 답변 드릴게요. 허리끈이 젊어 보이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요런 디테일이 또 있어서 약간 영해 보이는 감성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 배가 좀 있어요. 나는 편하게 입고 싶어요 하신 분들한테도 요게 진짜 체형 커버가 딱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한 요 정도 저희가 슬릿 사이즈가 있어서 요거를 좀 줄였다 폈다 입으실 수가 있는 사이즈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뷔페 갔을 텐데 가서 나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입어야 돼 하면은 풀르셔도 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쁘게 핏을 잡아야겠다 하면 조금 타이트하게 입으셔도 되는 원피스입니다. 지은님 궁금해요 하셨는데 저는 162에서 3 정도 되는 키예요. 그래서 지금 무릎 다 덮고 요 길이감은 그 종아리 중간 정도 이렇게 오는 길이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계속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랜선으로 보고 있으시지만 직접 매장에서 입어보는 느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아바타 역할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딸이 있길 좋겠어요 하셨어요. 오늘 소개 상품은 뭔가요 하셨는데 원피스류가 많고요. 또 투피스도 어느 정도 있어요. 원피스가 좀 제일 많아요. 자, 지금 예진님께서 의류 갈아입고 오셨는데 저도 다음 상품 의류 갈아입어 보고 올게요. 우와, 블루예요? 저 이런 거 되게 엄청 좋아하는데 와이드 핏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쁘죠? 투두 예쁘고 이게 린넨이에요. 맞아요. 제가 린넨 소재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름 블루 컬러고 쨍한 컬러를 엄청 좋아해요. 네, 지센이에요. 네, 상의도 지센이고요. 약간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비침도 있고 근데 이게 화이트인데 비침이 없네요. 너무 좋아. 또 니트라 니트인데 소재도 좋고 바지도 와이드 핏이고 뒤에가 이렇게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엄청 좋아요. 그리고 여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입으시기 편한 게 완전 이렇게 짧은 나시가 아니라서 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세는 모든 니트류가 다 이렇게 하늘하늘 해서 달라붙는 니트 소재가 아니에요. 구김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늘어나 세탁을 해도 집에 세탁을 해도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렇게 쉽게 변형이 있는 소재들이 아니에요. 어, 안에 있는 나시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이거 하나 입은 거예요. 네. 그냥 이거 하나예요, 니트. 바지가 엄청 예뻐. 너무 예뻐. 이런 코트 처음 보셨어요? 네, 나시 붙어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일체형인데 이렇게 짜임이 다른 것 같아요. 리액션 해주실 거면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 무즈 이거 입었을 때 진짜 저 진짜 잘 어울려요. 너무 예쁘지 않아? 예진님 스타일인가 보다 이게. 이게 약간 그거 있잖아. 아 진짜요? 이게 약간 그 청담동 스타일. 그때 청담동 좋아했고 사볼 거예요? 너무 잘 어울려.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금 이 의상이 저번에 또 보여드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입어봤고요. 요게 저번에 저 못 봤는데 요 컬러도 있더라고요. 요것도 이따가 제가 한번 착장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베이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의상 조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바로 조금 말씀해주세요. 이거 이쁘죠? 이쁘죠? 그냥 저는 이 의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 딱 그냥 추천. 이거는 20대 분들, 30대 분들, 40대, 50대, 60대까지 저는 전 연령 다 추천. 그쵸? 이거는 진짜 다 잘 어울리는 연령대고요. 누구나 다 안 어울릴 수 없는 옷이고 그리고 입는 순간 정말 나 다이아 하나에서 다섯 개로 만들어주 다이아 다섯 개 가진 여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옷이고 일단 내리고 나는 이거 이따가 예진님도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진짜 모델이 입으면 또 다르다는 느낌이 옷이 확 살잖아요. 키가 워낙 있어 이러시니까 너무 편해요. 그러면 이 통도 이렇게 커가지고 진짜 역시 밑에 소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엄청 고급스러워. 이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급지네요. 해주셨어요. 가디건이랑 같이 보여주세요. 아, 가디건. 맞아. 그, 팔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디건 입으시죠. 가디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가디건 착장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검정 가디건도 입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모델링 보셨을 때. 검정 가디건이 더 맞으려나? 검정 대표. 그쵸. 검정. 검정 입어보겠습니다. 진짜 옷을 워낙 좋아해서 저도 이것저것 입어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검정 훨씬 예쁘다. 검정 훨씬 이쁘다. 일단 색깔 때문에 이렇게 입으셨을 때도 진짜 좀 나는 팔이 드러나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거든요. 예쁘죠? 아 예쁘지? 이거 진짜 일단 그리고 되게 편해. 제가 니트 소재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니트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 소재인데 약간 저는 진짜 냉장고 원단처럼 막 부들부들 사르륵 부들부들 막 그런 원단을 좋아해요. 니트를 원래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후안코 스타일. 후안코 맞아. 후안코 블루 오렌지 블랙님 후도 있어요. 아 가디건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네. 가디건 보시면요 이렇게 후드가 있어요. 이렇게 후드가 있어서 주머니 주머니도 있습니다. 양옆에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요. 제가 입어서 다시 아니 나는 근데 안에 니트 모아드리려고 그랬는데 가디건을 더 좋아하시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여기 주머니도 저희가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이고요. 보시면 옆에 슬릿 처리된 것도 보이시죠. 사이드 슬릿 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그냥 다니실 때도 더 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슬릿 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멋스럽고요. 팔은 지금 7부예요. 7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거나 너무 짧거나 하지 않아서 저는 7부 반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거. 요게 굉장히 팔이 얇아 보이는 느낌이라. 그쵸? 그리고 아니, 가디건 길이감도 그렇고, 이게 안에 니트가 네. 되게, 이게 가디건을 입지 않으면 굉장히 꾸민 것 같은 고급스러움이 있고, 가디건을 입으면 진짜 집 앞에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서 활용도가 엄청 높은 옷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네. 맞아요. 이게 그냥 편한 옷이어도 제가 그냥 트레이닝 바지에다가 지금 그냥 티 입은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정말 간편하게 탁탁 집어서 쭉 입은 옷인데 그 그냥 반팔티 집에서 입는 티랑 그 트레이닝 바지가 아닌 이거는 바로 그냥 어디 저희 브런치 청담님 가서 브런치 먹어도 되는 룩이기 때문에 편하게 입어도 예쁘게 입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리츠 소재로 되어 있어요. 플리츠 소재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원단감? 이런 원단감이에요. 그래서 까끄럽지 않고 굉장히 피부에 감기지 않는 시원한 여름 니트 소재로 저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단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 배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바지 패치에도 밑단 블랙 배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이렇게 맞지 않게 힐이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 신발까지 조금 그냥 뮬 스타일이나 슬리퍼 스타일로 이렇게 신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소품을 조금 하고 갈게요. 저희 어머니 선물로 줄 만한 건 없나요? 어머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리고 어머니 연령대랑 체형이랑 조금 평소에 입으시는 스타일 같은 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깨를 드러내야 고급진 꾸안꾸 완성이네요 하셨는데 맞아요. 이 정도는 통 드러내고 이렇게 노출이 막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댓글로 소통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잠 오는 시간이니까 재밌게 놀다 가요. 아무 말이나 좋습니다. 아무 말이나 댓글로 막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 것도 찾고 있었어요. 아, 70세. 그리고 70세. 무난하고 체구가 작으세요. 러블리 미마 오님이 아까 시어머니 선물 얘기하신 거 맞으시죠? 무난하고 체구가 작으세요. 저는 이 그리고 체형이 어떠신가 조금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통하신지 뭐 배가 좀 있으신지 이런 거를 좀 알면 추천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룩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요게 진짜 누가 봐도 예쁘다. 사실 지세는 이런 옷이 있었나? 지세라면 저는 약간 조금 꽃무늬가 많고 요런 류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런 스타일이 있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이 룩 너무 예쁘다. 자, 정보를 더 주셨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키가 궁금해요. 아, 제 키는 162, 3, 5 정도 되는 보통 체형의 키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아담할 수도 있고 고키고요. 지금 바지 밑단 보시면요. 그 질질 끄는 정도 아니고 그냥 복숭아뼈 덮는 정도. 요 정도 키예요. 저녁 준비 끝내고 지생 보러 왔어요. 와 진짜 부지런하시다. 서울 선미. 서울 선미님. 아 이거 어머님 추천. 저희 스태프분께서 요거 추천해 주셨어요. 지금 댓글 보시고 요 상품 추천해 주셨는데 요게 지금 베스트 상품이래요. 근데 진짜 이게 왜 베스트 상품인지 알겠다. 되게 편한 룩인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허리 보이시죠? 여기 허리가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티나게 허리가 막 부담스럽게 아니면 불편하게 그렇게 잡혀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넉넉한 핏인데도 앞에서 봤을 때는 살짝 잡아놓은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로 그리고 주머니도 있어요. 심지어 보세요. 제 손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
손이 쑥 들어가고도 남아요. 이렇게 이렇게 깊은 주머니까지 있고 넥라인은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어서 한층 고급미가 있고요. 요거 진짜 조금 무난하게 정장패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요거 선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 요것도요. 자 요거 아우터도 베스트 상품이래요. 요거 같이 입으셔도 예쁠 것 같고 따로 그냥 나시 같은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나시에다가 그냥 이렇게 걸쳐도 예쁠 것 같아요. 색깔도 톤앤톤으로 잘 맞고 요거 추천드립니다. 색도 바랄 것 같습니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블루가 자꾸 눈에 아까는 조금 밝은 블루였고요. 이번에는 조금 어두운 블루인데 완전 다운된 블루는 아니고 네이비까지 아니고 잔체크가 입감이 된 블루예요. 보이시죠? 이것도 제가 한 사이즈 원래 90이 아니고 95를 입었어요. 매장에 90이었거든요. 근데 별로 막 크거나 그래 보이지 않죠? 저 한 사이즈 크게 입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꽉 끼죠? 벨트도 있고 엄청 좋네요. 지젠 옷은 저도 나이를 딱히 저는 생각을 저도 막 되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착장해 보면 또 아까 제가 첫 착장부터 지금까지 입었을 때 다 엄청 괜찮았거든요. 저는 나이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옷을 선택해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벨트 짱이. 벨트 없이 입어도 이거 되게 예쁜데. 보여드릴까요? 벨트 없이 입으면 조금 넉넉하고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레드 컬러도 있는데 저는 레드 컬러보다는 레드 컬러도 이쁘긴 한데 네이비도 예쁘거든요. 굉장히 어두워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 저는 네이비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주름이 있어서 포인트가 있고 넥스트 V라서 단정한 룩이고 소재가 약간 스파니키가 있어요. 여름인데 달라붙지 않는 그런 소재예요. 지세는 여름에 입었을 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다 몸에 이렇게 툭 달라붙거나 끈적끈적이 맞나? 몸에 네. 구김일단 가지 않는 소재들이 많아요. 저 보고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이거 딱 보고 약간 마린룩? 마린룩. 마린룩이 딱 생각하면은 블루랑 화이트 약간 그리고 우리 네일샵 가서도 마린룩으로 해주세요 하면은 막 그 블루랑 화이트 스트라이프 아니면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많이 입고 이렇게 연출하잖아요. 딱 그런 시원한 느낌. 시원한 여름 느낌이 딱 드는. 그쵸. 베이지랑 이거랑 같은 디자인인데 어떻게 보면 베이지가 더 밝은 색깔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입었을 때 뭔가 더 밝은 느낌이 화사한 그 느낌이 오히려 네이비 입었을 때 들어요. 그러니까 베이지 입었을 때는 차분하고 굉장히 이렇게 정갈한 그런 차분한 우아한 느낌이 들었다면은 요거는 조금 더 경쾌하고 시원하고 발랄한 환한 느낌이 더 드는 색감이 바로 요 색감이네요. 피부톤도 더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요 쿨톤이에요 피부가. 이게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저는 당연히 100% 웜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색깔 테스트 해본 적 없으세요? 제가 웜톤이에요. 제가 웜톤이라서 오히려 약간 너무 이렇게 다운된 컬러를 입어야 얼굴이 좀 화사해 보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아마 아까 저 베이지 색깔 입으면 되게 더 잘 어울리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피부가 그렇게 환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당연히 그냥 웜톤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해보니까 쿨톤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입었을 때 약간 골드보다는 차라리 이제 실버가 더 어울리고 이거는 약간 생긴 거가 어울리는 게 아닌가? 그쵸?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컬러가 갑자기 바뀌어서 왔더니 너무 화사해서 화려해서 화려해 보인다는 말이야? 와, 바지를 잘 안 입는데 입고 싶게 만드는 바지는 처음이네요. 와, 구김도 안가요? 구김 안가요. 이거 고르기 쉽게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집어도 진짜 꽉 집었잖아요. 구김이 안 가요. 그쵸? 구김이 안 가는 소재고 진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편한데 앉았다 일어나면은 굉장히 구김 자글자글 가고 이래가지고 옷이 진짜 없어 보이는 스타일. 처음에 내가 아침에 입었던 옷 스타일과 너무 다른 느낌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진짜 어디 하나 구김 가는 게 없는 옷이에요. 색상이 저희가 베이지랑 이렇게 네이비로 되게 느낌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두 컬러 소남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서울 선배님 젊어 보일 때. 뭐라고요? 저, 아, 본인 입으시면 젊어 보일 것 같아요. 아, 꼭 입어보세요. 저도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발끈할 뻔했어요. 아까 늙어 보였는데 이거 입으면 젊어 보인다는 소린 줄 알고 발끈할 뻔했어요. 이쁘대. 네, 감사합니다. 시원한 소재 맞습니다. 지세는 원피스뿐 아니라 투피스도 너무 디테일이 감각이 있어요 하시고 서울선미님 계속 달아주시는데 서울선미님 저희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저희 DM으로 성함이랑 남겨주세요. 그래야 드릴 수 있고. 네, 성함이랑 연락처 꼭 저희 지세 DM으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진짜 근데 맞아요. 이 투피스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고마운데 저희 둘 다 내일 매도 하는 말. 맞아요. 하는 나중에 남겨야겠어요. 네. 아, 누가 찍어주지 마. 둘이 포즈만 취해. 자, 아, 여기서도 서로 축하해주시네요. 축하드려요, 선미님. 보내드렸고. 아, 저희 지금 지세 신상품들이 50% 다 할인 중이에요. 할인 시작했거든요. 들어가 보셔서 한번 지금 기회가 좋으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준비하셔야 되니까. 저희 이거 그 투피스 바지 따로, 뭐 상의 따로 구매 가능한 거죠. 그쵸? 여기요. 저희 이거 바지 따로, 상의 따로 구매 가능한 거죠. 네, 여러분 이거 따로도 구매가 가능하세요. 조금 이렇게 세트로 입으시는 게 제일 예쁜데 나는 이거 진짜 바지 너무 탐나요 하시는 분들, 집에 입는 거랑 매치해서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팬츠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이 긴 것 봐. 이게 이 옷이 편한 게 진짜 장땡이잖아요. 진짜 여기 배를 다 덮는 정도로 진짜 밑이 길어. 이게 엄청 편해. 비즈니스몰에 들어가셔서 상하이 따로 두께 보시면 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디테일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살펴보세요. 네. 네. 와, 바지만, 네, 바지만도 구매 가능하세요. 가격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거 원하시나요, 가격? 가격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역시 미디긴 게 짱이죠. 러블리 미마5님. 아까 계속 저희 이제 이렇게 문의도 해주고 하셨는데요. 러블리 미마5님에게도 저희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162에서 3 정도? 안 재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예요. 162 정도? 그리고 아까 저희 가격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하셨던 분, 어떤 상품 가격 원하실까요? 저희 아마 팬츠? 팬츠 원하시나요? 팬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9,900원. 원래는 저희가 이거 159,800원짜리 제품인데요. 8만원이 안 되는 가격, 79,900원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50% 할인 들어가서 그 정도 가격이고요. 이거는 저는 진짜 오늘 상품 중에서 제일 최고로 적극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면은
진짜 나중에 내 딸까지 입힐 수 있는 거. 바지? 진짜 보풀이 안 나는 소재고요. 그 있잖아요. 보풀도 안 나고 구김도 안 가고 그런 소재. 그냥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정말 오래 입을 수가 있고 이게 옷이 해져서 못 입는 경우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실증 나서 못 입거나 그러실 경우는 있어도 근데 실증 나기도 쉽지 않으니까 너무 편해서 그냥 너무 내가 편하고 자주 손이 가는 옷은 실증이고 뭐고도 없어. 그냥 손이 가는 거야. 와, 이제 놀러를 갈 시즌이 됐잖아요. 사실은 이거 이걸 써야 될 거 같은데 저 핑크를 엄청 좋아해서 핑크 들고 왔어. 근데 얘가 더 예쁜 것 같아. 그죠? 얘가 더 예쁜 것 같아. 엄청 예뻐. 제가 깔맞춤 하는 거 엄청 좋아해서 촌스러움을 끝이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 소재가 엄청 좋아해 보이시죠? 제가 약간 소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엄청 하늘하늘해요. 모자 엄청 귀여워. 그쵸? 주머니가 있어요. 패턴도 너무 귀엽고 매장 가야겠다. 꼭 오세요. 오셔서 보시면 또 달라. 귀여운 옷 되게 많아. 엄청 예뻐. 얘는 이렇게 입고 싶다. 진짜 운동화랑 신어도 예쁘고 샌들이랑 신어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얘 얼마냐고요? 저 목소리가 조금 어리숙해서 얘 지금 보이세요? 50%예요. 네, 주머니도 있고 엄청 실용적이고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얘도 지센 옷의 특징은 다 구김이 가지 않는 소재들이에요. 앉았다 일어나도. 그리고 구김이 가도 그냥 이렇게 물을 여러분들 이런 소재들은 구김이 가면 물 뿌려놓으면 다 펴지거든요. 조금 시간 지나면 그런 소재들이에요. 네, 모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모자가 그리고 깊이가 깊어서 얼굴이 요만해 보이는 모자예요. 얼굴 소멸. 네, 역시 싸대 지센. 근데 엄청 어려 보이죠 갑자기. 그 감사합니다. 네 맞아. 이거 너, 이거 두 개 꼭 같이 구매하세요. 너무 예쁜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같이 아닐까? 꿀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골랐지만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작진 않아요. 예뻐 예뻐. 랄랄랄라. 옷을 너무 잘 고르는 것 같아. 그래요? 이거 이건 진짜 소재 진짜 좋아서. 이게 제가 좋아하는 소재예요. 냉장고 소재 같은 거. 맞아. 서로 입은 옷을 오늘 평행고 있어 계속. 전 진짜 이거 예쁘죠. 소녀소녀한 옷. 요거 약간 이 스트라이프를 이거 뭐지? 지금 말도 안 나와. 줄을요 앞으로 매도 해도 전 가운데로 이렇게 해도 예쁘고 이렇게 살짝 옆으로 해도 예쁘고 그리고 그냥 아예 뒤로 하셔도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살짝 이렇게 옆으로 많이 매는 편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상견례 결혼. 그쵸? 저 결혼했는데 두 번째 상견례가 없어. 아니 뭐 우리 시댁 친구들이나 우리 남편 안 보니까 잘못했는데? 잘못했는지 잘못된 거 같아. 아 보면 안 보는 거 아니까 상견례 두 번째 상견례 봐야 될 것 같아. 소녀시대인가요? 아니 이런 무리수를 또 어디 소녀시대. 아유 양심이 있습니다. 지금 칭찬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래도 정도껏 이제 받아들이는 양심이 있습니다. 아니야 너무 힘들네요. 지금 찍으시는 매장 어디신가요 하셨는데 저희 구이점이에요. 지센 구이점 매장이고요. 아까 분홍 모자 써주세요. 보셨구나. 지금 줄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써보세요. 아 저요? 소녀시대라고. 소녀소녀한테 진짜 욕먹는다 진짜. 예쁜데? 진짜 소녀소녀한데? 뒷모습
작아서 모자끼예요. 네. 얼굴이 되게 작아 보여요. 다른 모자들에 비해서 가격도 착해요. 이거 49,900원이에요. 이거 모자 49,900원? 예쁘죠, 모자? 수영장 갈 때 써도 될 것 같아요. 소재들 자체가 틀이 망가지는 틀이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메쉬 소재라서 굉장히 땀 안 차고 시원하게 그늘만 저희가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모자일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저희 보니까 놀러 가고 싶으시죠? 러블리님, 두 분 같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모자가 되게 막 튀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엄마 선물을 줄까요? 아니면 내가 쓸까요? 하시는데요.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멀리 사시나 봐요. 멀리 사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50% 하니까 두 개 사서 하나씩 나눠 쓰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50% 하니까. 와, 진심 최고예요. 와, 진짜 바닷가 가야겠어. 사실 제가 지금 6월에 한 중순이나 말쯤에 강원도 여행을 한번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너무 더워지고 사람 굉장히 많아지는 극성수기 전에 한번 다녀올까 하고 있는데 진짜 그 갈 거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고 그래요. 여행도 자주 다니세요? 네, 저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에 조심해서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오히려 요즘 굉장히 그 여행을 프라이빗하게 많이 다닐 수 있잖아요. 호캉스도 해가지고 프라이빗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게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워낙 길게 가다 보니까 진짜 집에만 있는 건 사실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잘 저희가 준수하면서 이렇게 즐기면 될 것 같아요. 모자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귀여워. 엄청 마음에 들어. 모자 저도 이제 또 써봐야겠다. 저희가 모자도 지금 보면 되게 많아요. 모자도 있고 가방도 예쁜 게 되게 많아서 그런 소품도 조금 원하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깊구나. 여러분 어때요? 이거 진짜 그냥 요거 쓰고 있으면은 노 메이크업으로 다녀도 되겠다.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지금 코 밑으로 잘 안 보이죠? 진짜 노 메이크업으로 다니고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면은 노 메이크업으로 다녀도 되겠어요. 자, 저 이것도 한번 하고 갈게요. 연예인 같으세요?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너무 고마워요. 해변룩이네요. 자연스럽게 잘 진행하시니 편하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진짜 칭찬 너무 감사해요. 제 직업이 쇼호스트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진짜 뿌듯하거든요. 쥐인성님, 7606님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저도 뿌듯합니다. 자, 노메이크업. 맞아요. 소니아님께서 노메이크업 하트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가끔 편할 때가 진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오히려 편할 때도 있잖아요. 와!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어디다 골랐어요? 난 못 봤지. 너무 예쁘다. 아니, 왜 이렇게 남이 입으면 더 예뻐? 오늘 사실 오렌지 컬러로 메이크업 바꿨는데 딱 있었어. 오자마자 골랐다 진짜. 자빵도 지세인이에요. 저 뒤에 오면서 또 깔맞춤 하는 거 좋아해서. 예쁘죠? 잘 어울려. 얘도 얘 린넨인데 얘도 주머니가 있네요. 포인트로 소매가 엄청 예뻐. 그쵸? 얘는 밑단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얘는 여행룩으로 입으셔도 되고 그냥 정말 데일리로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얘도 꾸안꾸 스타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백을 누르면
브런치 먹으러 갈 때 입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모자를 아까 쓰시면 바깥으로도 되고. 네, 이 밑에가 되게 예뻐요. 이렇게 앞에랑 뒤랑 달라요, 기장이. 그리고 약간 이렇게. 너무 예뻐. 허리가 약간 되게 있어. 진짜 여기 지센 린넨 소재들이 다 보통 린넨이 구김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구김이 심하지 않아요. 이 정도 구김이 있어야 린넨은 예쁘잖아요. 구김이 약간 있어야 되는 소재이기도 하고 엄청 고급스러워요. 컬러들이. 네. 저 뒷모습이 되게 크다고 돼있어. 너무 예뻐서 지금 바람 나는데 이렇게. 넥도 너무 예뻐요, 얘는. 넥주이. 팔이랑 밑에랑 이 같아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얘는 나중에 트렌치코트 같은 거랑 조금 추워져서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여기에 넥클레스 같은 거 조금 하나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얘 프리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프리사이즈? 네. 네, 프리사이즈 맞아요. 구매는 매장에 오셔도 오시면 좋고요. 위비스몰에 가시면 있거든요.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귀엽다, 예뻐. 네, 엄청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프리 사이즈예요. 90, 95 다. 가격은 보이세요? 근데 50% 하니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 5호 정도 되거든요. 지샘 프로필 링크 들어가시면, 지금 보고 계신 프로필 링크 들어가시면 기획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5 입어요. 아, 민트? 나 입은 거? 아, 입으신? 지퍼가 걸렸어요. 15만원 들고 오신데. 네, 꼭 오셔서 옷사가서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오늘 제가 보기엔 착장도 저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네, 옴니드레스님 뒤에 민트? 민트? 아, 저 뒤에 있는 민트인가? 맞아. 뭔지 모르겠네. 대단한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엄청 예쁜 옷을 입고 오셨네? 현해 보여? 네. 네, 한여름에 괜찮아. 한여름 옷까지 입고 있어. 몸에 하나도 달라붙지 않아. 자, 제가 지금 지퍼가 살짝 입다가 택이랑 걸려가지고. 네, 조금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 민트색? 이거 민트색이죠? 소라색. 약간 되게 오묘한 색깔이에요. 이렇게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봤을 때랑 진짜 또 달라요. 이 프릴 자체가 조금 언밸런스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슬릿이 이렇게 V넥으로 되어 있어서 입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은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되게 특이하죠? 여기가 프릴이, 넥 프릴이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소녀소녀한 감성? 그리고 진짜 지생 옷을 다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주머니. 주머니가 모든 의류의 주머니가 지금 다 있어요. 웬만한 거. 이것도 되게 얇은 스타일 원피스인데 그죠? 많이 귀엽죠? 택이 끼어가지고 지퍼에 제가 급하게 입다 보니까 택이 끼어서
근데 지금 의류들이 다 주머니가 여기까지 들어가요. 진짜 엄청 보이시죠? 굉장히 깊게 입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얇은 소재 옷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 없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브랜드 의류는 다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지금 예전 이것도 되게 그냥 얼핏 보면은 이런 의류가 되게 주머니 없는 옷들 되게 많잖아요. 얘 소재도 엄청 좋아요. 그냥 되게 얇거든요. 되게 얇네. 봄에 이게 비치지 일단 않고 구김이 일단 가지 않는 소재이고 다 이렇게 몸이 까슬 근데 얇지만 이렇게 까슬거리지 않아요. 다 이런 이렇게 왜 이런 린넨 소재들이 잘못 싸고 저렴한 저렴한 그런 소재들이나 안 좋은 원단들은 이렇게 뭐 까슬거리거나 불편한데 하나도 그런 소재들이 없어요. 지금 이거 약간 그 바람막이 소재 어, 맞아 그쵸 약간 바람막이 소재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약간 잠옷으로 입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해. 진짜 너무 편해서 이거는 하루 종일 입고 있으시면 진짜 다음날 이거 빨아야 되는데 진짜 올 여름 이거 교복으로 입으실 수 있는 옷이 진짜 이거예요. 제가 지젠의 매니아층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한번 입으신 분들은 또 찾는다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이런 소재들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디테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몰랐으면 몰랐지 한번 네. 입으면 두 번, 세 번은 꼭 입는다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지센 하면은 약간 저희 연령대보다는 조금 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주로 입는 옷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번 방송부터 그렇듯이 아까 제가 입었던 베이지색이나 네이비 색깔 그런 투피스 니트 그리고 이런 의류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정말 그냥 저희가 많이 입는 스타일이고요. 일단 무엇보다 소재가 진짜 좋아. 소재가 진짜 너무 좋아서 저 다른 옷 갈아입고 싶지 않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다 길이감들도 다 너무 좋아요. 저랑 뮤즈님이랑 이렇게 키가 다르잖아요. 체형도 다른데 누가 입어도 다 이렇게 괴리감이 없어. 다 너무 잘 어울려요. 그냥 내 옷인 것처럼. 근데 예진님 오렌지 진짜 잘 봤네요. 오렌지 색깔이 진짜 잘못 입어도 되게 촌스럽잖아요. 진짜 잘못 튀어가지고 되게 촌스러운 색깔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잘 받아요. 환해요. 너무 잘하다 손을 부족하고 아니 이럴 때 아니면 뭐 어디서 칭찬 이렇게 받겠어요. 저 지금 이거는요 진짜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게 다른 컬러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거든요. 이거 브라운 컬러로 근데 브라운 컬러인데 여름 의류답게 조금 환한 브라운 컬러예요. 이렇게 톤 다운된 지금 되게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브라운 컬러가 아니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브릭 색깔 정도 되는 그런 브라운 컬러. 지금 색감이 딱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색감 전달이 저희가 화면에 보이시는 그대로 저희가 잘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이 컬러가 있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소라색깔 컬러가 있고요. 이거 진짜 진짜 잠옷 대용으로 입으셔도 되는 정도로 너무 편해요. 소재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소재감이 이런 소재예요. 약간 그 바람막이 소재처럼. 하나 가방에 지대는 생각보다 예쁜 게 많아요. 그리고 근데 요즘에 여행도 많이 가시고 네. 제주도도 많이 가시고 여행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앞으로도 백팩이 엄청 좋더라고요. 메시지 소재라고 그러죠. 엄청 가벼워. 100만원인데 근데 이게 엄청 가볍더라고요. 제가 백팩이 엄청 필요하더라고요. 자꾸 돌아다녀보면 이거 그 캐리어를 밀고 다녀도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한데 엄청 좋아요. 좋아요. 주머니도 많고 이렇게 지퍼들이 다 엄청 잘 돼 있거든요. 진짜 그런 옷도 괜찮네요. 편하죠. 네. 운동화 신고 맞아요. 사실 요새 이렇게 손이 자유로우려고 백팩을 매잖아요.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핸드폰은 일단 한 손에 늘 장착하고 있고 또 한 손에 커피 들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손이 자유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백팩을 되게 주로 매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팩에도 너무 잘 어울려요. 저희 5분 남았는데 소통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아까 DM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네. 꼭 DM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백팩 필요한 거 맞아요, 진짜. 그렇죠. 항상 한 손은 일단 보장이 돼 있어.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 보장. 저 이렇게 보이시죠? 자꾸 떨어뜨려가지고. 맞아. 어, 이거 근데 이것도 잘 떨어뜨려지게 되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 덜 떨어뜨린다. 이 가방 엄청 가볍고 좋아요. 어, 둘 다 옆핀인가요? 하셨는데, 어, 네, 맞아요. 저희 스커트가 다 옆트임이 저희가 들어 있어. 완전 양트임. 어, 양트임. 둘 다. 두 의상 다 이렇게 옆트임이 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센이 진짜 옷을 정말 잘 만드는 이유가 이런 트임 같은 것도 이렇게 다 한 번씩 공정이 더 가는 거거든요. 트이고 나서 한번 막 이렇게 다금질이라고 해야 되나? 마무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 이제 손이 한 번씩 더 가는 공정인데 이것까지 저희가 활동성 때문에 이제 트임을 주고요. 진짜 주머니 내보다 너무 좋네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런 얇은 가벼운 라이트한 의류인데 주머니를 굳이 이렇게 깊게 달아주시니까 어, 너무 좋아요. 여행을 가면은 네, 카드 하나 넣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뭐 아이들 들고 다니거나 맞아. 핸드폰도 들고 다니지만 그리고 카드나 이렇게 가볍게 필요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지금 저희 댓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도트무늬도 이쁘고 저기 뒤에 어, 옆에 언니가 이다희가 라방하냐고 물어보네요. 와! 감사합니다. 어, 저거 나왔는데 이거 들었는데 아 정말 네. 이제 어, 어떤 분이세요? 리틀 이다희로 저희가 어떤 분이세요? 광고를 자 도트무늬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이거 입어봤거든요. 이거 도트무늬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진짜 도트는 저희가 유행 타지 않는 아이템이잖아요. 요거 정말 내년에도 후회 안 하시고 내후년에도 후회 안 하시고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저희가 되어 있어요. 옆에 이렇게 저희가 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 조절도 허리선 이렇게 있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단 프릴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쁘죠? 너무 하늘하늘 가벼운 소재라서 입기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저희 궁금한 사항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2분 남았어요. 맞아요. 시원하고 체형 커버에 좋아요. 저희 지센 의류가 다 체형 커버에 좋은 옷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 조금 호불호 없이 다들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의류예요. 자, 저희가 2분 남아서 저 옷이랑 주방 입으러 갑니다. 저 찾지 마세요. 가서 입어주세요. 어, 네. 지금 댓글로 지센 가서 직접 입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쵸? 입고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 해주세요. 맞아요. 저희 아까 러블리 이만님 저희가 스타벅스 드렸죠. 저희 오늘 호명돼서 스타벅스 받으시는 분들은요 DM으로 이름이랑 이렇게 뭐 연락처나 이런 거 톡으로 주시면요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방송 돌리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저희가 의상 지센 이쁜 옷이 너무 많아서 사실 맨날 셀렉 할 때마다 고민이에요. 그쵸? 자, 주황색 이렇게 폭발이네요. 어, 이게 그러니까 올려있는 거랑 조금 입었을 때랑 너무 달라요. 의류가 저희 옷이 진짜 입었을 때 더 예쁜 옷이에요. 네, 저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시간이 애매해서 저 엄청 걱정했는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건데요. 어,
이런 의류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 지센 DM으로 이렇게 톡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방송 때 좀 참고를 할게요. 그래서 투피스를 더 많이 보여주세요. 원피스류로 더 많이 보여주세요. 이런 거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 즐거운 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저는 쇼호스트 김재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강혜진이었습니다.